그러면 지금부터 학부모 공감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대폰은 잠시 진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광진교육청 중등교육과 한성찬 장학관입니다. 본격적인 공감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굉장히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공감 토크인 만큼 인천 영종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에서 축하 공연을 꾸며줄 예정입니다. 인천 영종초등학교 플루트 앙상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주하실 곡은 학교 중에 땡땡땡 떡갈람의 메인 노란 리본 아모르파테입니다. 그러면 즐거운 공연 만나보겠습니다.
예, 공연 잘 들으셨습니까? 예, 비 오는 날 플룻소리가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플룻소리는 그 남성 목소리와 여성 목소리가 약간 섞인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악기 중 하나가 플룻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감 토크에 들어갈 텐데요. 우리 출연진 분들 앞에 자리에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감 토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일어나셔서 이렇게 자기소개해 주셔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분씩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님이십니다. 아우, 우리 교육감님 인기 많으시네요. 예, 다음은 학부모님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명진여자고등학교 학부모 유예진 님이십니다. 예, 진흥중학교 학부모 정혜진 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예, 스탠퍼드 대학교 부학장이신 폴김 교수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작가이면서 문화평론가이신 함동준 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청년정치기획자 하문세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해원고등학교 교사 김호진님이십니다. 예,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울 분들께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만큼 이번 학부모 공감 토크가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함동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폴김 교수님과 함께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컬처 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함동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이 굉장히 보통 행사 때하고 좀 다른데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학교의 지금 어떤 공동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학부모 공감 토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예, 그런 마음과 관심을 모아서 학생이 성공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특히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것스라고 하는 그런 교육 캠페인을 미래 교육과 디지털 시대의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일거스 미래 교육에 답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의 축하 말씀 및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굳고 또 오시는 길이 많이 불편했을 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미국에서부터 온 우리 폴김 부학장님도 계시고 또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우리 함돈균 교수님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 또 청년 기획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정말 만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천교육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가는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부모 공감 토크 개최를 축하드리며 또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들 비롯해서 우리 함동균 교수님 또 멀리서 오신 폴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3년 챗GPT 등장 미래교육의 대전환 속도가 빨라진 교육 현장과 또 우리 사회 모습도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챗GPT를 접하면서 기계 문명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특성 또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동안 우리 교육은 주어진 답을 찾는 그런 수동적인 대상으로서 작동을 해오지 않았나. 그래서 늘 시험 점수에 따라서 대학으로 배분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그런 기능들 이런 것에 오히려 충실을 해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변과 함께 협업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속에서 자기 주도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교육은 디지털 리터러시 또 온라인 안전 다양한 교육적 시도와 함께 인천은 읽어서 한다. 읽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읽기와 걷기와 쓰기 그거 모르는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읽기와 쓰기 사이에 걷기가 들어감으로써 낯설게 하기가 됐고 도대체 읽어서가 뭐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천이 책 읽는 도시 인천 이 사업을 4년 동안 전개를 했어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 책날개 입학식이라고 해서 동화책 두 권을 선물로 주면서 동화책 읽어주는 곳으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선물하고 싶은 생각에 그 책날개 입학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EBS가 주목을 하고 우리 인천교육청하고 함께 10부작을 촬영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오늘 밤 내일 밤 9시 55분부터 책맹 인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15분씩 인천 사례가 방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3부에 걸쳐서 우리 인천 독서 활동 사례가 이렇게 방송으로 송출을 되기도 하고요. 지난 7월에 우리 선생님들 100명이 책을 출판하기 위한 준비를 4월 달부터 해서 동화책 18권과 에세이 3권을 출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경력이 어느 정도 된 여선생님께서 이 선생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침잠되고 무기력함에 빠져들어가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번에 책을 출판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에 전환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쓰고 책을 만든다는 것이 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던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읽어쓰는 남과 경쟁하는 교육도 아니고 또 주어진 답을 요구하는 교육도 아닙니다. 사유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인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문제를 풀고 학교 안에서만 머물면서 갇혀있는 이런 상태에서의 성장이 아니고 이제는 대학 너머에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성격, 특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넓게 보면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보려면 우리 사회의 채용 구조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IT 기업, 또 외국계 기업, 공기업, 공기관은 학벌과 스펙을 중요시하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면접하는 내용을 보면 타인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또 창의적 마인드셋을 가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요새 책을 보면은 지적 겸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나오고 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그런 큰 기업에서도 이제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그 전환돼 있다. 기업에서의 채용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글도 읽고 세상도 읽고 또 걸으면서 사유하고 그것을 글로 쓰면서 자기 삶을 디자인하고 또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지식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로운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거스 미래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시민문화운동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한글날을 다시 부활해서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날 행사도 치러지게 되고 또 10월 14일에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월 100일장에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글쓰기를 실제로 해보고, 11월 4일에는 우리 인천시민 5천 명이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사유하고 또 생각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일거스가 이제 인문학 도시 그리고 철학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인문학으로 또 훈련을 받고 제가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평생 읽고 평생 쓰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했는데,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일거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어떤 교육 캠페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좀 좁은 의미의 읽기 쓰기를 넘어서서 이제 책 읽기에서 삶 읽기로, 또 우리 동네 걷기에서 세상을 걷기로, 또 나를 쓰는 것에서 또 세상을 쓰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미래 교육이 굉장히 하나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겠다, 통합적인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실제로 일거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진행된다고 할 때 여기서 걷는다는 얘기가 특히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걸으시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걷기도 하고, 뭐 걸어보신 분들은 다양한 모습 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육감 역할을 한 지 이제 6년째로 접어들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자들이 아픈 그런 시간들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애초에 출발부터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구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43명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고 하는 약간은 좀 긴 제목의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한순간에 뭐 칼로 무 자르듯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들이 쌓이면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선생님들도 보호하고 또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의 배움터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도록 문화를 더 만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학교에다 서한문을 보내서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 담당관을 새로운 조직을 내년 1월부터 만들겠다. 그 안에 4개월 동안은 교권보호 대응팀을 만들어서 10월부터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파편적으로 하면서 이제 같이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고요. 또 우리 사회적 양극화라든가 뭐 다양한 분쟁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 유럽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천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한 1만 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언어 극복을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또 우리 인천의 새로운 유형의 그런 학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분 부분 스쳤다 갔다 스쳤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덩어리로는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원년 또 학생 성공 시대의 원년으로 금년을 저희가 선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과거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또 현재 유지해야 될 것은 뭔가 또는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고 또 준비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뭐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아내하고 요새 많이 걸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얘기를 이 아내하고 걷다 보니까 매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으시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생각을 안 하기도 하신다. 뒤에 얘기가 또 저는 인상적인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멈추는 시간도 필요한데 걸으면서 또 그런 것을 멈추는 시간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 또 오늘 모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지금 정해진 학부모님께 좀 여쭤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재능중학교 죄송합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일거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집에서 이렇게 실행해 보셨다든가 자녀와 함께 해보셨다든가 이런 어떤 사례가 있으신지 네, 저희 좀, 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적에 동화책을 많이 이렇게 접해서 그런지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1월 1일 날 다 같이 아빠도 엄마도 저 아이들 둘도 같이 A4용지 한 장을 들고 올해 책을 몇 권 읽을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독후감으로 쓸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획을 하고 냉장고 앞에 붙여놓습니다.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면 맨날 물 먹으러 가면서 보겠죠. 그럼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자리에도 교사분도 계시는데요. 그 해원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그 김호진 선생님이 여기 자리해 주셨는데 이 일거스를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보신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학교에서는 이게 어쨌든 그 캠페인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그 학교에서 실제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교육감님 말씀처럼 이게 뭐 읽고 걷고 쓰는 게 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원래 학교에서 해야 될 제일 기본적인 교육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뭐랄까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전에 없던 프로그램들이 이제 생겨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맨이라고 이제 걷기 왕 뭐 선발 대회 같은 이제 평상시에 요즘 아이들은 전부 그 스마트 기기들이 있으니 걷는 것이 이제 트래킹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급에서는 뭐 누가 많이 걸었고 그리고 어느 학급이 더 많이 걸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선발해서 뭐 시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은 것과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제 경쟁의 요소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학교에 있다 보면 사실 애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엄청 타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서 2층 갈 때도 엄청 타요. 근데 그거 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좀 덜 타고 이런 효과도 있고 부수적으로는
이게 사실 선생님들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막 참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교무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경쟁이 붙으셨는데, 그 좀 더 많이 걸으시려고 막 아침에 이제 차를 안 타고 이제 걸어오시는 분들이 막 생기셨어요. 하고 어떤 분은 지각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표면적이지만 그런 전에는 없던 일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뭐 독서 토론 교육이라든가 이제 글쓰기 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연계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좀 이렇게 분절적으로 있는 것보다 이제 유기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쨌든 교육의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읽고 그리고 같이 사유하고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는 이런 과정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좀 지속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요.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교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 자율 시간이라든가 학교 자율적 교육 과정이라고 그냥 정해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 혹은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교과까지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가 곧 올 텐데 그때는 각 시도에서 과목을 개발해서 그 과목을 배우면 그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된 것들이 좀 더 갖춰지면은 학교에서 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오신 또 주인공이시기도 한데, 예. 펄킨 교수님이 이후에 또 모두 발언을 통해 가지고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실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그 인천 교육 광역시 교육청, 광역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거스 캠페인, 아마 미국에 계셔가지고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캠페인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지금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또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고 걷고 쓰기 캠페인, 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아주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읽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걷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걸으면서 내가 시도했던 것들,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쓰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좀 썼습니다. 되게 예외적인데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이렇게 일기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저는 그 공부 못하는 하위 1%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일기를 뭐 쓰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왜 일기를 썼냐면 뭔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 너무 가기 싫고 학교를 가면 맞으러 가야 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하루하루가 괴로웠는데,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출구가 일기를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시도 썼습니다. 제가 시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시를 읽어보면 되게 암울해요. 그 시 쓴 것들이. 근데 일단은 그것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기 성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메타인지이거든요. 이게 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우는 것. 그래서 일기가 그냥 단순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적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던 점, 그 다음에 앞으로 뭔가 어떻게 다짐을 해본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학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욕심이 좀 많아서 읽고 걷고 쓰기에다 좀 추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겠죠. 근데 질문하고 만들기,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감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들기, 쓰는 것도 창의적인 거지만 만들기도 창의적인 거거든요. 제가
초중고를 하위 1%로 다녔지만 그때 제가 상 받았던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만들기 대회. 뭔가 이렇게 만들기 대회는 제가 꼭 참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유일한 그 상을 받은 그 종목인 것 같은데 만들면서 저를 또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출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조금만 무슨 나무를 깎아서 뭘 만들었던 기억도 있고 또 뭔가 발명 대회 뭐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그 출품했던 것들 보면 제가 발명 대회 상 탔고 만들기 대회 상 탔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제가 잘했다라는 그 자부심 약간의 저를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또 욕심을 좀 갖자면 학생들이 읽고 걷고 쓰고 질문하고 만들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걷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발명하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23년 차 지금 살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에 재직한 지가 23년이 지났으니까요. 학교들에 보면 상당히 그 공공의 선에 대해서 많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왜 만드는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이유, 학습을 하는 이유, 뭔가를 만드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면 나도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 나도 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어떤 혁신적인 뭔가 발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상당히 뿌듯하고 보람도 갖게 되고 동기 유발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학교 이 실리콘밸리 지역들의 학교를 가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만들기 수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도움을 주는 기구를 만든다든지 또 어떤 뭐 정수기를 만들어서 뭐 아프리카 쪽에 어떻게 보급을 한다는 이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수업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공공의 선 남을 돕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니까 더욱더 더 그 공부할 때 자기가 학습을 추구할 때 이유가 생기고 동기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뭐든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읽고 걷고 쓰는 것 시작하면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짧은 생각입니다. 저도 읽기 쓰기에 관련된 일을 하고 그런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폴리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하기 그다음에 만들기라는 게 읽은 다음에 뭘 하느냐라고 하면은 수업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 읽은 다음에 그걸 최종적인 목표로 읽기에 대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쓰기라고 하는 것도 이 문자 텍스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어떤 도구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쓰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이 쓰기를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왜라는 그런 질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하는데 한국 교육에서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읽는가, 왜 쓰는가, 왜 걷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특히 거기에서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여 제가 그 폴김 선생님을 만나러 갔었던 그 최초의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소속돼 있었던 이제 대학에서 미래의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를 이제 미국에 보내서 제가 몇 달 거기에 있었던 중에 서부의 그 폴김 교수님을 그때 이제 만났던 거였는데
동부에는 그 스탠퍼드 같은 학교로 그 MIT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미디어 랩을 꼭 가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입구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모든 어떤 이런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류적 가치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크게 걸려있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중등, 초등 교육에서도 그런 훈련들이 계속 되어왔던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것도 모티베이션이 있고 세상에 뭔가 기여한다라는 그런 좀 교육적인 그 진보나 진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폴김 교수님도 말씀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아,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또 가장 또 젊은 패널이 하나 또 와 계시는데 예, 함은세 님이 여기 와 계세요. 예, 지금 청년 정치 기획자라고 이렇게 되어 계신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약간의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읽고 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과도 관련된 메타포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자기 주도적 삶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듭니다. 네, 저는 사실 18살 때 학교를 그만뒀고요.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이제 자퇴를 하고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리고 여행도 세계여행도 이제 제가 직접 돈을 모아서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 삶을 기획하고 이 나의 삶을 기획하는 방식이 곧 세상을 기획하는 방식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내가 받은 것들을 응당 사회에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사실 저의 어떤 비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 기획이나 사회 기획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사실 이 일거스라는 어떤 메타포랄까요? 이 토픽이 되게 저에게는 흥미로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걷는다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읽고 쓰는 것도 당연히 저에게 중요하고 저도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걷고 세상을 읽어내고 쓰는 방식들을 사실 우리 공교육에서 조금 더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실 얼마 전에 그 유럽에 세계여행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을 나로 덴마크에 다녀왔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공동묘지를 둘러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사회적인 흐름들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덴마크의 공동묘지에 가게 됐는데 그 정말 부자들이 묻혀있는 그리고 되게 좋은 가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에 동시에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묘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제 그 묘지 자체에 사람들이 묻혀있는 건 아니지만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비석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둘러보게 해준 친구한테 아 이거 너무 흥미로운 사실 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듣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조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요. 제가 이제 혼자서 돈을 모아서 여행을 다닌 게 13개국을 지금까지 다녔어요. 18살 때부터 제가 지금 22인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세상을 읽어내기 전에 내 자신을 읽어내고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읽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물론 얻을 수 있는 배움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배움 안에서 또 사실 개인 자신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에는 세상을 걷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저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내고 싶기도 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읽거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미롭지만 걷는다가 먼저 사실 시작하는 방식이 되면 좀 더 흥미롭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읽고 걷고 쓴다를 이렇게 되게 선형적으로 순서대로 생각했는데 그걸 사실은 먼저 걸을 수도 있고 먼저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그 유혜진 학부모님도 사실 그 방송 작가를 또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일거스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한번 네. 말씀 좀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학부모니까요. 네. 이제 학부모기도 하고 아까 정혜진 학부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매일 사실은 상업적으로 맨날 글을 쓰다 보니까 매일매일 글 쓰는 것을 사실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거 저는 이제 남매가 이제 다 고등학생인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냥 쓰고 있는 엄마를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교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희 집은 이제 거실에 책장이 있는데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막 책장 여러 개들 놓고 막 책을 쌓아놨었는데 그게 좀 약간 압도되더라고요.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좀 낮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어릴 때 그런 책장으로 바꾸고 제가 읽고 이것들을 아이들한테 좀 약간 추천하고 이거 읽어보고 그다음에 꼭 책뿐이 아니라 이제 어떤 미디어든지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아이가 뭐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을 때 그걸 아이만 보게 하지 않고 같이 좀 약간 같이 보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예술이든 아니면 뭐 아이돌이든 춤이든 노래든 뭐 정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바쁘고 내가 피곤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좀 같이 누리고 같이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을 조금 좀 가지려고 노력해 하는 것 꾸준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서의 일거수의 어떤 저는 방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읽기라고 하는 게 요즘 그 사회에서 문해력이라는 게 되게 또 다시 굉장히 뭐 열풍처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해력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문해력을 지금도 어떻게 규정하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그랬는데 아예 문자 해득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문맹률을 낮추는 거 그런 것들 하나의 문해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읽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으로 이제 봅니다. 근데 지금 문해력에 대한 그런 관점은 선진국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계기들을 찾아가는 것을 문해력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그 읽기, 걷기, 쓰기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이제 정보 해득이나 그런 측면을 이제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그게 뭔지 또 내가 누구인지 이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들을 세상과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여정 전체를 이런 읽기 걷기, 쓰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께 좀 다시 또 추가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신다면 뭐 가벼운 얘기는 하지만 요즘 주로 어디를 걸으시는지 그리고 걸으시면서 아까 생각을 어떤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걸으시면서 혹시 또 어떤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면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두가 다 걷고 계시죠. 저도 늘 뭐 초등학교 시골에서 살 때도 먼 거리를 걸어 다녔고 또 중고등학교도 한 40분, 50분 정도를 매일 걸어 다녔고 그러다 특별하게 걸었던 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둘인데 그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인천서부터 독립기념관까지 3박 4일 동안 걸어갔고 그 이듬해도 또 걸어갔고 그 이듬해는 만수동서부터 강화 한 바퀴를 도는데 5박 6일 이렇게 우리 아들들하고 3년을 제가 땡볕에 걸어봤고요. 그 뒤로는 2014년에 인천 학생들 한 120명 정도 인천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따라서 한 6박 7일 동안 이렇게 걸어봤고 그 이외에도 많은 그 걸음이 밤에 이제 집에 갈 때도 걷지만은 그렇게 특별하게 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렇게 많이 걸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거수의 걷기를 코로나 지나면서 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아이들 생각 걷기를 거기다 이렇게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요즘에도 밤에 계속 걷는데요. 요즘 달라진 게 맨발 걷기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현재의 목표는 겨울에도 맨발을 계속 걸어야 되겠다. 지금부터 연습하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23년 동안 맨발 걷기를 연구했던 대구의 그 권택헌 교수가 인천에 와서 저하고 이렇게 함께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예, 요새 밤에는 걸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래 습지 생태공원, 여기에서 이렇게 밤에 맨발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걷고 있고요. 그 걸으면서 또 뭐 이런저런 이제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찾아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 읽는 책이 여기 지금 진행을 맡아 하시는 함돈균 그 교수님이 쓴 생각을 건너는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덟 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앙대 김누리 교수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 김누리 교수를 비롯해서 또 조병령 교수라고 읽는 인간을 쓴 리터러시의 최고의 전문가시죠. 그런 분, 또 빨간 지구, 파란 지구를 쓴 뭐 조천호 작가님, 이런 분들이 여덟 분의 그 이야기들을 핵심적인 내용을 묶어놓은 그런 책들인데, 그런 책은 굉장히 각 방면마다의 전문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놓기 때문에 읽으면서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이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과 연결시켜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양말을 한번 벗어보십시오. 그때 이 발이 느끼는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느낌이고, 나중에 걷고 나서 다시 신발을 신었을 때 구름 속에 폭 발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또 어싱이라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 그죠? 네, 신발을 벗고서 이 지구하고 땅하고 직접 인간의 몸을 이렇게 밀착시키는 그런 연결성,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하나의 영감을 주는 걷기가 되기고 있기도 한데요. 좀 그 시간이 좀 이렇게 뭐 빨리 저희가 진행되긴 했지만, 좀 저희 일부의 좀 마지막으로 사실 그 폴김 교수님께 그 지금 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학습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폴김 교수님께서는 이 굉장히 특이한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이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데가 사실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냐면은 동부의 전통적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비리그라고 한 학교들이 보통 인문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학교였죠. 하버드라든가 예일 이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그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MIT라는 학교가 있어서 뭔가 기술이라든가 제작에 유능한 학교가 있었는데, 스탠포드는 그 인문적 성격과 그런 제작의 성격을 같이 있어서 하버드와 MIT가 같이 있는 학교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새로운 대학의 어떤 대학도 일종의 그 랭킹 트렌드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대학을 만들면 어떤 모델입니까? 그럼 스탠포드 같은 걸 만들어주세요. 이런 걸 제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서아시아의 그 오일머니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근데 이제 그 지금 폴김 교수님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교실, 그 공간, 그 학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전 세계를 걸으면서 사실은 배우고 가르치시고 실제로 실천하시는 그런 교육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분이고, 제가 폴김 교수님이 사실은 한국에 별로 전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이런 분이 그런 데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뭔가 새로운 미래 교육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가 굉장히 서치를 열심히 하던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추천을 해서 서부에 가면 그런 혁신가가 계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교수님의 그 시간 스케줄을 보니까 사실 미국에 계신 시간보다 제3세계로 아프리카로 라틴 아메리카로 그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니시면서 교육적인 어떤 배움과 실천을 통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모신 이 자리에서 어떤 그 걷기부터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함세 양이 그 걷기와 배움, 걷기와 삶의 실천, 또 그 걷는 것 자체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 어떤 학교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하나의 특이한 사례고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폴긴 교수님이 이 세상을 걸으면서 봤던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풍경과 이 배움의 계기들을 몇 가지 사례를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좀 생생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로 일부를 좀 가름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내용이 없던 질문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그 스탠퍼드 대학에 2001년도에부터 이제 재직을 했는데 교육공학입니다. 제가 박사 과정이 교육공학을 했습니다. 이제 학부는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할 때 나는 뭔가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슨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어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이들이 다 듣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내가 한 말이 이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돼서 나도 교육 쪽에서 뭔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컴퓨터 기술을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게 교육공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학원에서 교육학, 교육공학 석박사를 이제 마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육 관련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 교육용 게임도 개발하고 뭐 온라인 교육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그런 관련 수업을 스탠퍼드에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멕시코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방문하게 된 계기는 거기에 원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하고 갔는데, 거기서 느낀 것은 그 지역의 원주민의 아이들은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에서 오이를 따고 도마도를 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요. 한 3천 원 정도를 버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며칠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들은 학교 안 갑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된다. 왜 이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눈이 확 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컴퓨터적인 그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까 하다가 모바일 러닝을 하자 해서 그 작은 그 모바일 기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5년도입니다. 그때 아직 이 스마트폰이 나올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기계를 가지고 거기다가 그 교육용 컨텐츠를 제가 입력을 합니다. 그 스페니쉬를 공부할 수 있는 동화책, 노래, 사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는, 내가 멀리서 들었는데 너희들이 엄청 똑똑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물어보러 왔다. 이 기기들을 갖고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기가 있는 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전기 기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테레비도 없고 뭐 전화기도 없고 이런 곳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제 말을 듣고서 우리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
그 돌로 깨서 그거를 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말리지 않았어요. 전혀. 말리면 제가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그 기기의 하나의 그 전원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게 3초 동안 이렇게 누르니까 그게 갑자기 켜졌죠. 켜지니까 갑자기 거기서 소리가 나고 화면이 보이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그 다 그 여자애한테로 달려와서 도대체 뭘 했는데 이게 소리가 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켜졌다.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 다 이제 킨 거예요. 그 기기들을. 그리고 서로 이제 그 컨텐츠들을 다 보고 거기서 뭐 노래가 나오는 거, 거기 스토리 뭐 읽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파악을 한 거죠. 서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40분 지났을 때 그 여자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 우리가 이거를 알아낸 것 같다.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어 그래 한번 찾은 걸 한번 얘기해 줘. 그랬더니 이거를 누르면 이게 켜지고 이거를 누르면 이게 노래가 나오고 저걸 누르면 스토리가 나오고 요걸 누르면 이렇게 단어들이 나온다는 걸 설명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있다가 제가 방문해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거 이미 다 마스터했는데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학습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한테 티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문제만을 주었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파악해서 뭘 찾아내게 한 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 방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교실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에피소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것을 보았는데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그거입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은 수동적이 된다.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탐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을 제가 걸어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들 그것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티칭은 이제는 안 하는 게 좋다. 더욱더 그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코칭의 시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너무 길었죠. 제가 사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제가 노트도 준비한 것도 너무 많은데 조금씩 제가 오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걷기라고 하는 게 또 이제 화두가 좀 되기도 해서 또 우리 홀킴 교수님의 어떤 이런 교수법 교육에 대한 어떤 자기 방식의 교육자로서의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도 이 일단 걸어보는 거 이 세상으로 세계로 걸어보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촉발됐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었거든요. 제가 교수님을 인터뷰할 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좀 시간이 조금 약간 빨리 끝나긴 했지만 저희가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4시 20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폴킴 교수님의 또 모두 발언과 또 제 2부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2부 시간을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부에서는 그 인천 광역시 교육청의 일거스라고 하는 교육 일종의 새로운 이제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고 나가야 될 방을 이야기하는 이제 캠페인 같은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교육감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들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2부에서는 또 먼 곳에서 저희가 또 초청해서 또 여기 오신 그 폴김 교수님. 폴김 교수님은 여기 인천시의 토박이시에요. 토박이. 분평 남초등학교. 예. 네, 나오셨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부 다 인천에서 이렇게 나오신 정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인천의 옛날 모습을 더 잘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폴킴 교수님을 이제 모셔서 2부에서는 그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인데 이 디지털 시대에 자기주도 학습, 배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그 모두 강연을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어요, 사실. 그 팜플렛 받으셨죠?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 엑기스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뭐랄까 재미를 가미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버전이 좋을까요? 두 번째가 낫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약간 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들려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인천 부평 남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저의 대선배이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죠? 그 인천 부평 남 초등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나오시고. 네, 그리고 중학교는 인천 효성중학교를 나왔는데 효성중학교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아, 개항, 제가 거기 1번 버스, 2번 버스를 타고 제가 다녔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 그 2번 버스, 부평역까지 걸어가서 2번 버스를 타고 효성중학교를 가곤 했는데, 지금 그 버스를 생각하면 최루탄이 생각나요. 안타깝습니다. 그 최루탄이 그 버스 안에서 터졌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천 대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인천 대건 고등학교 아세요? 어딨죠? 어딨죠, 지금? 연수구에 있죠. 옛날에는 화수동에 있었습니다. 화수동에 있을 때 거기 다녔고요. 그래서 초중고를 사실 제가 한번 대건 고등학교를 가서 성적표를 한번 띄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하위 1%라는 걸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방문을 했으니까 직접 가서 그 성적표를 띄워가지고 이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초중고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그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의 책도 나오고 또 다시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배우다. 혹시 좀 더 재밌는 버전은 다시 배우다인데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파일럿이 됐는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우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에피소드들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그렇게 여러 에피소드를 있다가 스탠포드에 재직하면서 현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교육공학 그 원론적인 그런 강의를 하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학장으로서 하는 일은 새로운 그 과목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전공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이니시티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별로 하지 않고 또 수업을 제가 사실 겨울 학기에 이제 하는데 그 수업은 제목이 Equipping the Learners of the Marginalized Communities라는 수업인데 결론은 뭐냐면 소외된 지역 아이들을 empower한다는 말을 한국말로 하면 뭐라 하면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네, 소외 지역 역시 네, 함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수업인데 그 수업의 주제가 바로 소외된 지역 사각 지역의 아이들을 어떻게 역량 강화를 시킬지에 대한 수업을 제가 겨울학기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교육공학 원론적인 수업하다가 이제는 바뀌었고 또 제가 하는 일은 또 창업 교육.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 아마 전 세계의 교육 대학원에서 창업 교육을 하는 대학원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스탠포드라는 대학교가 원래 그 창업 정신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뭐 지금은 별로 시시해졌지만 야후라든지 뭐 HP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많이 나온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죠. 챗GPT를 매일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챗GPT를 나는 매일 쓴다.
한번 써봤다. 한번 써봤다는 많이 계신데 매일 쓰지는 않으시는군요. 네, 많은 곳에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좋든 싫든 인공지능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요. 전 세계의 그 교육기관들은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에 연계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상에 미치게 될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 이 스마트폰이 나온 게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하고 이렇게 선언한 게 2007년도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다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빨리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산력이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될까 고민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암기하는 지식보다 창의적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이제 나와서 시연이 되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강조해 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질문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챗GPT가 갑자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 그 하는 프로젝트 그거 아직도 하고 있나? 이러면서 그 프로젝트 우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워크샵을 진행해 달라 이런 그 요청을 상당히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하던 프로젝트들이 질문입니다. 창의적 질문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스마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창의적 생각, 그리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를 나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컴퓨터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힘들고 컴퓨터를 활용해도 힘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코딩을 해줘야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딩에서 뭔가 에러가 생기면 프로그램이 스탑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대충 코딩을 해도 얘가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생산력이 이제 빨라진 거죠. 또 저는 이제 스탠포드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께서는 스탠포드 학생을 자주 만나지 않죠. 주위에 이렇게 밥 먹다가 가서 스탠포드 학생이야, 하버드 학생이야, 옥스퍼드에서 왔어. 이런 사람들 자주 안 보시죠? 저는 어떻겠어요?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만나는 게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제가 전 세계 50개국 이상을 방문하면서 교육 현장들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이고 어떤 교육은 너무 형편없는 교육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리더가 되는지,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뭘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노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는 제가 볼 땐 부모님과 선생님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무엇이 정상이다, 무엇이 노말이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근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약간 찔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혹시 아이들 앞에서 소리치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밖에 못해? 숙제했어?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으시죠? 워낙 아이들이 잘하시니까, 그죠? 예. 또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그러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이들 앞에서 소리지고 절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 저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또 우리 보호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 조곤조곤하게 설명해주고 다정하게 이야기해주고 뭐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 걸 뭐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화를 내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부정적 피드백이 있고 긍정적 피드백이 있고 정확한 피드백이 있고 건설적인 피드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건설적인 피드백만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몇 학년인지 사실 모르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몇 학년인지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성적표 이런 걸 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성적표를 갖고 오지도 않았지만 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뭔가 고치시고 이런 거 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고 이런 기기 뭐랄까요 그 수리하는 장비들 그런 것들이 집에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다 뜯어보는 걸 잘하죠. 테레비도 뜯어봐야 되고 카메라도 뜯어봐야 되고 상당히 자기 주도적인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너무 못했지만 왜냐하면 학교는 맞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는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뭔가 이렇게 뜯어보고 아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제가 찢어진 책들이 많습니다. 집에 제가 누나와 저와 7살 차이 형과 5살 차이입니다. 근데 누님한테는 무슨 이렇게 책도 좀 사주시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놔두셨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지금도 듣는 이야기가 너가 유치원을 안 나와봐서 그래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유치원을 제가 못 갔습니다. 그리고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학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학교를 더 열심히 잘 다녔고 학원을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 저희 누님한테는 이렇게 책도 좀 사주고 그러셨는데 그 책이 다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형이 보고 한 5년 지나고 제가 보니까 앞에가 없고 뒤가 없어요. 그러면 동화책을 봤는데 앞에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없는 책은 뒤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되죠. 아, 이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시작했겠구나. 아, 이 스토리는 저런 식으로 끝났겠구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책들이 집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그런 수리 장비들 뭐 이런 기구들이 있어서 다 뜯어봤잖아요. 요즘에 그 교육감님도 하시는 그 메이커 수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메이커 수업들 하려고 난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메이커 수업을 제가 했어요. 다 뜯어보고 원리를 파악하고 또 찢어진 책에서 뭐 엑스레이라는 게 설명이 이렇게 나왔으면 아 엑스레이는 진공 튜브에다 고압의 전류를 흘리면 발생하는 것이야 라는 걸 제가 보고서 이걸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갖고 보일러를 뜯어갖고 거기서 고압 전류가 나오는 그 기기를 뽑아서 거기다가 전구가 끊어진 데다 연결을 했다가 저희 형이 와서 너 뭐하니 하고 그걸 만졌다가 감전됐어요. 그래갖고 저는 너무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집에서 메이커 수업을 스스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를 아이에게 뭔가를 보여주면 좋겠다,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많으실 거 제가 압니다. 제가 또 여기 미국에서 이제 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거기에 앞에 아이가 하나 앉아있고 그 옆에 이제 부모님이 앉아계시는데 아이가 다 큰 애인데 엄마가 와서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뜯어줘요 막 그게 음식 그거 기내식 나오는데 그걸 막 뜯어주고 이거 먹어 저거 먹어 뭐 하고 또 아이가 막 게임을 하니까 그거 하지 마 이거 그만해 뭐 쉬었다 해 이제 좀 자 와 끊임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자전거를 여러분 배우실 때 생각나십니까? 자전거? 자전거를 아이에게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를 타게 하잖아요. 세발 자전거를 계속해서 세발 자전거만 타면 어떻게 될까요? 두발 자전거 못 타게 되죠. 빨리 갈 수 있는데 못 타게 되죠. 그리고 두발 자전거를 처음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가 이렇게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잡아주고
저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면 잡아주고 처음에는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배울 수가 없죠.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애가 스스로 깨우쳐서 배울 기회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들은 내가 혹시 얘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기회를 뺏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학년, 제가 몇 학년인지는 잘 모르셨지만 항상 하셨던 말씀은 있습니다.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에서 나가야 돼.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밥 먹을 때 항상 하셨던 말씀. 그리고 너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제가 지금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스스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착한 아이를 가 됐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어떤 아이를 선택하겠어요? 하나만 골라야 돼. 예? 착한 아이 손 들어보세요. 착한 아이 손 내리시고 똑똑한 아이 반반이네요. 놀랍습니다. 오, 착한 아이와 똑똑한 아이. 그럼 저는 누굴 고를까요? 저는 건강한 아이를 고르겠습니다. 건강한 아이. 건강한 아이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는 마음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아이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생각은 무엇이 집에서 정상인지를 알고 배우고 깨우쳐서 그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요즘에 어른아이들도 많죠? 예, 많은 직종에서들도 어른아이들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된 경우가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나는 좀 모자라,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기회를 많이 주어라.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하셔갖고 조금 기울어졌다고 해서 가서 잡아주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자기 주도적인 아이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여정을 바라보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이를 덜 사랑하는 게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다리를 한쪽을 저르셔가지고 사실 잘 못 걸으셨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 산에 가자고 하셨어요. 산을 막 그 힘든 다리를 걸으셔가지고 산을 가는 거예요. 인천에 그 성모병원 뒤에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산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눈이 있는데 그러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 이외에 뭐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기 주도적인 아이, 미래의 이 인공지능 시대에 자기 주도적인 아이로 성장시키려면 앞으로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조금씩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애가 70세가 됐는데 그때도 야 우리 애기 황혼이혼은 하지마 그런 말 하실 것 같습니까? 70세 된 우리 애기한테 생각도 하기 싫죠?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7세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많은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기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챗GPT가 나오고 인공지능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그죠? 특별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말 더 특별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시대에 디지털 시대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이나 뭘 준비해야 되는지 교육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코딩을 배우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학교 지금 그 올 가을부터 제가 어떤 대학에서 이런 시대를 이제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에 관한 학교를 크게 변화시킨다고 그래서 그런 학교 변화와 관련된 디자인 일을 이제 맡게 됐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사실 막 그런 종류의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어떤 준비를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시대일수록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체의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태도를 키우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특히 어떤 독립심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사랑한다면 조금 덜 사랑하는 방법을 또 훈련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고요. 예. 오늘 제 또 학부모님 또 계시는데 제 옆에 또 유해진 학부모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독립성, 자기 주도성 어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아,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 사실은 코칭의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하문세님도 있지만 사실 하문세님처럼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는 학교를 그만두겠어요. 세상을 알고 싶어요 하고 나 저한테 던진다면 과연 그때 예스 오케이 그래 넌 나가도 돼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그냥 일반적인 학부모이고 사실은 저희는 코칭보다는 티칭으로 키워진 세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틀 안에 있기를 굉장히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빵틀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뭐 하트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막 이런 빵틀이 있는데 우리는 부모는 그 아이가 그냥 어느 빵틀에든지 들어가서 있으면 아 어떻게든 빵이 돼서 나오겠지 최소한의 빵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약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모의 안도가 아이의 어떤 족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아이가 이제 아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두렵긴 하겠지만 아이도 두렵고 사실은 부모도 두렵겠지만 아이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방금 폴균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코칭이라는 것이 이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나는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아 그렇지 않아 두려워 세상은 그렇지 않아 네가 아는 것보다 많이 저기 무섭기도 하고 그런 곳이다 라고 내가 배웠던 대로 아이를 붙잡는다면 그 아이의 삶은 저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계획적으로 물어볼 것이고 힘든 길을 가고 또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더디게 갈 것이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을 내가 함께 할게 그 아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어쨌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코칭이 아닐까 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그만두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맨 처음에 물어보시는 거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셨니?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불안하거나 후회되는 건 없니? 이거였어요. 근데 그 불안감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 올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기 고등학교 3학년생의 가족분 계신가요? 고3 학생의 가족분, 제가 바로 당사자거든요. 제가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남동생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고등학교를 굳이 가야 되겠니? 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남동생이 전 가야겠는데요? 전 대학도 갈 거고 대학에서 미팅도 좀 하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면서 학교 이제 풍경을 좀 보고 이렇게 그렇게 즐겁게 술도 많이 마시고 뭐 그렇게 지낼 거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서 동생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금 오늘 사실 이제 대입 첫 번째 학교를 넣고
이제부터 이제 입시에 들어갔는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 폴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상성이라는 게 제가 정상성이었던 거예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사실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특히 권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학교를 굳이 다녀야 될 필요가 없고 네 삶을 네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대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이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걸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떤 삶을 살던 간에 다 우리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의 이 삶을 책임져 주실 수는 없는 거고 그 자녀분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게 됐던 것은 어차피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책임지자 였던 것 같습니다. 삶을 사실에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했던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외국에 나갔던 것도 아니고 뭐 일을 하고 이랬던 것도 아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18살 때 이제 가을에 어떤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무기력과 어떤 우울에 빠지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기에서 제 자신을 정화하고 어떻게 보면 제 자신과 함께 여정을 떠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제주도로 자전거 종주를 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자전거 그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첫날에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휴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아 이거 진짜 그만둬야 되나? 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종주를 처음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다리에 쥐도 나고 막 밤길에 저 라이트 켜고 이런 법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바보여서 막 무서워서 울면서 진짜 갔었거든요. 제주도는 어두워지면 가로등 같은 것도 거의 안 켜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아니 이 근처에 되게 풍경이 좋은 어떤 지점이 있다. 거기 값으면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오늘 너무 힘들면 그만두자 하고서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지점이 제가 예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차를 타고서 지나갔던 지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혼자 힘으로 오롯이 그 지점에 닿게 되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익숙하고 이미 경험해봤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풍경을 나의 힘으로 오롯이 직면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랑 되게 가까운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러시아로 예전에 혼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러 갔을 때 러시아 끄트머리에 도착하니까 동유럽에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그 안 되는 카카오톡 전화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동유럽에 너무 가고 싶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해. 그리고 또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해주셨던 얘기가 우리는 너희한테 기대 안 하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라 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에게 기대하고 의존하는 순간부터 서로를 지치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네가 도전하는 것이 너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조차 나는 존중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나도 함께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시면 사실 자녀들은 제가 이미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힘을 얻고 자기 자신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여행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러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한마디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간에 거의 우애가 없는 집처럼 느껴지는 네. 자기 주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학부모님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좀 경험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까 폴깅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동일한 비슷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가 새로 나와서 사실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씩 더 끼워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시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언가의 부족함이 사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셨던 활동들이세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조금 앞섰으면 좋겠어서 했던 일련의 활동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크게 다쳤어요. 3년 동안 못 걸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엄마가 저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공부를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아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는 저는 과감하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이랑 예체능만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국악을 할 줄 알았어요. 국악을 전공해서 국악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희한한 특기가 있더라고요. 잘 못 따라하는 걸 그냥 보고선 따라하는 이상한 특기가 있어서 너 참 신기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너는 이 길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학년 때 선언을 하더라고요. 나는 과학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요 어렸을 적에 아까 제가 되게 짧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하는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드렸는데 저희 아이가 7살, 8살 때까지 책을 만 권 정도 읽었고 그것을 독서록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나는 커서 뭘 하지? 이거를 고민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를 열심히 하면서도 나는 나중에 과학도가 될 거야. 로봇을 만들 거야가 내면에 있다가 6학년 때 터졌습니다. 6학년 때 터져서 자기가 과거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중학교 지금 현재 2학년인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실 거예요. 늦었어. 왜냐하면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행을 하잖아요. 근데 제 아이도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늦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과거가 아니더라도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보아야 후회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이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나니까 제가 무언가 잔소리할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이제는 저는 책을 내밉니다. 내가 잔소리를 하기 싫으니 네가 책을 읽고 깨닫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이게 버리긴 하죠. 사실 잘못했으니까 이 책은 읽어야 돼. 너가 읽고 엄마한테 네가 생각한 걸 이야기를 해. 이렇게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꼭 다 읽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 하나 깨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과정에서 제가 커는 과정에서도 느꼈었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조바심이 사실 조금 아이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자율성을 주었을 때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무언것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세상은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부라는 게 학교 입시 공부를만 공부라고 공부의 그 가능성을 되게 좁히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삶의 공부라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진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저희 아까 그 인터뷰 하면서 잠깐 했었는데 이제 이 아까 그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거에 약간의 저의 팁 같은 거라고 하면 자기 주도라고 하는 걸 혼자 그냥 하진 못하거든요. 그걸 약간 도와주는데 그 내용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자기 주도성에 되게 중요한 이제 팁
제가 했었던 그런 방법 중에 이제 하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좋은 배움과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 자녀를 연결시키는 거. 예.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사람을 키운다, 그런 관점을 이렇게 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좀 중요한 하나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좀 넘어갔는데, 사실은 아까 그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러면 그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이렇게 넘어간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지금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교육감님께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자기주도성 얘기하다 보니까 각자의 경험이 나와서 우리가 평상시에 나누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우리 논의가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분위기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점수로 이걸 어떻게 하냐, 초등학교 때 그 질문을 많이 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아까 우리 폴김 교수가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한두 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으면서 저도 아주 비슷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 또 부모님도 일체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마디도 저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 가지만 잘하면 먹고 산댄다, 뭐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주로 어머니가 저한테는 많이 야단을 쳤죠. 제가 무녀동남이에요. 외아들로 성장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10년을 살다가 이제 부평에 오면서 부모님하고 만나서 살게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살아서 버릇이 없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저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이제 회초리를 떼십시오, 이렇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다음부터는 일체 이렇게 회초리를 안 드시고 제가 그냥 하는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뒤로는 일체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간섭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판단도 혼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친구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대신에 제가 10살 때까지 그 시골에서 모든 놀이를 다 해봤죠. 정말 이 시골에서 살면서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전통적인 놀이로부터 완전히 산속 깊은 곳에 버스도 한 대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호롱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연과의 교감은 제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품성이나 또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나 또 모든 그 놀이를 통해서 하는 재미와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어린 시절에 다 형성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저도 유치원은 못 나왔고 또 공부도 여기하고 비슷하게 그랬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밤새워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려도 안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여건들을 좀 아이들한테 많이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 인류의 또는 변곡점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네 번째 코너링을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너를 돌 때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잘 살릴 것인가, 그런 면에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우리 직원들과
이 교육청에서 그런 논의를 이 밤에 모여서 이렇게 몇 차례 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한 핵심적인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된 금년에 챗GPT로 인해서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런 충격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 이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오히려 인문학적인 사고와 철학, 나만의 생각, 사유 이런 것들이 거꾸로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됐다. 그게 바로 일거스의 태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계로부터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일거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이 기계 문명의 발전이 지금 챗GPT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히려 인문학의 전성시대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고 그것이 일거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점점 갈수록 개인 맞춤형 역량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뭐 대중예술고도 만들고 반도체 고등학교도 만들고 또 소방고등학교도 만들고 글로벌 CF 고등학교 또 바이오과학 고등학교 이렇게 우리 인천의 8대 전략 산업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의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우리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그러셨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 각 25명을 뽑아가지고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를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싱가포르에 있는 그 난양공대, 또 국립대, 또 이 폴리텍 대학, 또 베트남의 빈 대학 이렇게 두 개 나라 대학들을 이번에 고등학생들이 다녀오면서 창업에 관한 새로운 길을 지금 열어가고 있고 또 이번에 6명의 학생들이 극지, 북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북극 가면서 하얀 눈 위에 북극곰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가서는 초원에서 북극곰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 심각한 지구 위기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그 노르웨이 위에 있는 그 바닷물을 취수해 와서 인천 바닷물과 비교 분석하는 그리고 표본을 채집해 와서 연구하는 이런 학생들의 질문하는 거라든가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들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또 바다 학교 또 오션 스쿨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되니까 그것이 취지인데 학교에서는 다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과목을 다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꿈들의 교육과정도 있고 꿈이음대학이라고 해서 대학과 경찰청 지자체와 같은 데서 개설하는 과목도 있고 이번 9월 1일부터 온라인 학교를 개설해서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21개의 과목을 지금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듣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학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중학교라든가 대중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과정 말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글로벌 진로과정을 만든다거나, 또는 기업과정 신 해외교육 프로그램,
또 백교 백색의 교육과정, 또 저는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이 어떤 식으로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사실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부모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걸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 교육과정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여건들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지원, 우리가 사이버 진로 교육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코로나 때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오픈해서 금년까지 메타버스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한 150만 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에서의 진로 컨트롤 타워가 사이버 진로 교육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권역별로 5개의 학생 슈퍼미래 비전 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공간 구성을 하나는 메타버스로, 하나는 오프라인 속에서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노트북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과 후년이면 이제 거의 완성이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 코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고 논리적인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이런 과정에서 많이 필요하고 또 중학교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데, 실제로 한 35년 정도가 넘으면 뭐 그 정도 전에도 올 것 같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AI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무슨 이 코딩이나 또는 이 핸드폰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하면 된다. 이제 우리 타이프 치는 정도의 단순한 노동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지금의 코딩의 이 과정 자체가 이미 그것도 다 그 속에서 자동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또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또 다양한 교육지원,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 성공 시대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 그 현장 또 교사가 계시는데요. 김호진 선생님께서 요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기술 상황의 변화라든가 관련해가지고 현장 사례가 좀 있으면 보강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식재료 중에 이제 복어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어 있잖아요. 복어. 그러니까 요리를 잘 해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뭐 패드나 노트북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그걸로 뭘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다른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쓰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그래서 더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언젠가부터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지금 솔직히 2시간 정도 지나셨는데 몸이 어떠신가요? 죽겠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7시간 동안 이런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강의식으로 남이 전달해주는 지식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잡니다. 많이 자고 집중을 못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땐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우니까 강의를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근데 또 저희 현장에서
수능도 봐야 하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가 영상으로 찍어서 어딘가에 올려두자. 그러면은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뭐 이제 블렌디드 수업이나 이제 거꾸로 수업 이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전달하는 수업은 찍어서 올려놓고 아이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업을 이제 인강처럼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교실에서는 이제 그거랑 관련된 뭐 재밌는 활동을 한다거나 이제 탐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저는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요리를 해주는 사람은 이제 제일 적절한 요리겠죠. 그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일 테니까 그 선생님들의 그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변별을 하는 평가가 아니라 아이들을 좀 성장하게 하는 평가 그리고 그런 공동체성을 키우는 수업을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할 것인가에 역량을 키우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인문학이 또 중요하다 이런 것도 한번 잘 다시 한번 상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시대가 된다고 해서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만 뭔가 생각을 하는데 기술은 하나의 또 툴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우리 사회의 그 기술 시대의 그 교육 논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이제 저희가 많이 되고 해서 저는 그 여기 지금 패널 분들과 나누는 이런 대화들은 이런 정도면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들어오시면서 질문의 온도라는 그런 판을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질문의 온도가 아까 질문 얘기하셨는데 질문의 온도가 가장 높은 그런 순으로 한번 질문을 현장에서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대로 이런 순서거든요. 예, 그러면은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학부모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건 아닌가요? QR로 그냥 예, 그럼 이런 어떤 선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주도 학습은 동기 부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집에서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굉장히 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질문이죠. 보통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폴기임 교수님께서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성장하기를 도와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 질문 제가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이런 걸 해볼까요? 물론이죠 라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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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그 아이들과 시간 그 자기 주도적 아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네. 네. 또 아이들을 참을성을 가지고 아이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네, 좋습니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리고 네. 다음 거는 이제 아이의 그 자기 주도성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도 자기 개발을 하고 아이에게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네. 어떤 자기 개발 하실 건가요? 많은 해봐야죠. 아이디어들 있으시죠? 예. 그리고 또 아이의 그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와 일기를 같이 쓰기 하겠습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주 같이 운동할 겁니까? 물론이죠. 네, 운동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실험하고를 같이 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또 여러 봉사할 기회들이 많죠. 이렇게 뭐 텃밭 가꾸기를 해가지고 양로원에 이렇게 기증을 한다든지 불호이웃돕기 한다든지 호스피스 봉사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하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자기 주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스케줄도 같이 만들고 아이가 작은 성취를 할 때마다 서로 이렇게 보상해 주는 네,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자기주도성을 아주 역량을 엄청나게 가진 아이들을 이제 많이 성장하는 걸 보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된 모습들을 보시면 점점점 더 기회를 주시고 하실 때 성장된 모습을 보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럼 아이를 제가 코칭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단 금방 한 2분, 3분만 하시면 아, 뭐가 아프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아이하고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한 10분 정도 얘기해보면 답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아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끌어낼까를 제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23년 전에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코칭했던 아이들이 지금 교수가 되고 뭐 과학자가 되고 뭐 여기저기 엄청난 일들을 하는 아이들이지 지금은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흰머리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아이가 23년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아, 코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코칭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역량들을 끌어내는데 저도 함께 동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연락을 주시고 또 힘들다, 이 아이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제가 그 힘든 아이,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 포기한 아이, 이런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조금만 희망을 주고 싶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자기 주도적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방법 많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챗GPT를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 사용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할수 있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예를 들자면 챗GPT로 그 위인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문 위인전 이런 걸 같이 번역해 보는 일도 집에서 할수 있어요. 같이 할수 있고 또 세계 뉴스가 뭐 CNN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그 글로벌 뉴스라고 해서 CNN만 있는 게 아니라 BBC도 있고 알자지라도 있고 뭐 여러 그 국제 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뉴스 사이트에서 긁어서 챗GPT로 번역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그런 액티비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아이에게. 어떤 질문이 생각나니? 그런 질문들을 또 챗GPT에다 넣어봅니다. 그러면 챗GPT가 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가 스마일이라는 프로젝트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면 질문의 그 퀄리티를 평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아, 이 아이는 이건 별표 5개, 이거는 별표 1개,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별표 1개짜리는 단순 암기식 질문입니다. 구글에서 서치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질문들. 하지만 별표 5개는 구글 서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가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기회에 아니면 또 여기 교육감님과 장학사님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정적 질문을 항상 많이 할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 왜 하늘은 파래?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그게 원래 파랗지.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해? 하지 않으시죠? 예. 네. 그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그 대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자꾸 장려하면 좋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 그게 아마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첫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두 번째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교육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읽는 것, 걷는 것, 쓰는 것, 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또 지나치게 어머님의 욕망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그거로부터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하고 이 자녀들 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먼저 터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희들이 성장했을 때는 뭐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거나 또는 뭐 간섭하거나 또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오로지 학교 공부 그거 이외에는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배움이라는 것은 그냥 친구들 만나고 동네 형들 뭐 학교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요즘 그 부모님에 따라서는 이제 그러한 옛날처럼 이렇게 놓아서 키우기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좀 헬리콥터 맘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그 부모님 마음에 들게 그 자기 경험 속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아이도 개별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존재다.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일단 접근하는 게 전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이 폴김 교수님 만난 게 정말 굉장한 행운이십니다. 다 데리고 오래잖아요. 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분이면은 완전히 딱 판단해가지고 이 아이가 뭐를 하면 좋겠다. 거의 미켈란젤로하고 비슷한 수준인 건. 미켈란젤로는 돌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인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 이외를 깎아내면은 그게 작품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정말 훌륭한 폴김 교수님이 오셔서 제가 앞으로 이 남은 이 생애는 고향인 인천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화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어려운 문제 생기면은 즉각 하고요.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메모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메모. 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화가 나니까 말로 확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자꾸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방법이 또 그 좋았던 생각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좋은 방법이 메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 기법을 어디 가서 과외를 받으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익혀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저는 수다가 창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막 얘기하면은 그 순간에 계속해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고 제가 이 정책을 만들 때에도 이 말들이 좀 특이하잖아요. 바다학교? 바다학교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바다학교, 일거스, 이거 장명은 제가 다 한 건데 이런 것이 다 대화를 하다가 그 순간에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수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 어디에다가 내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김춘수의 꽃처럼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와 행동과 이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이 어디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두고 선택을 하고 부여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들이 그런 메모와 또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더 좋은 그런 교류를 소통을 하면 그 속에서 그냥 읽기 걷기 쓰기는 그거를 하자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야, 너 오늘 나하고 걸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되진 않는다. 그것이 전제되면은 당연히 저는 이루어진다고. 왜냐면 제가 요새 우리 아내하고 이 둘째 아들하고 매일 그 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전화도 하고 아니면 카톡도 하고. 그래서 걔가 이렇게 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뭐 독일에 있다 이태리를 일하러 가고 막 이런 거를 매일매일 아는데 저는 그 너무 놀라워요. 저는 조금 이렇게 몇 마디 하면은 얘기할 게 없어서 돌아눕는데 둘이는 계속 얘기를 한다. 무조건 이 아내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줍니다. 한 번도 싫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더 아이를 더 잘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어머님들 속 터질 때 꼭 글로 쓰세요. 말하지 마시고.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감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나누는 걸로 했었는데 시간상 그건 좀 생략하는데 제가 좀 사회자의 권위로 소감 말씀을 이 청중에 계신 학부모님께 한 분만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소감 말씀 한번 오늘 현장에서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물론이죠. 네. 그 폴김 교수님의 좋은 교육 방법과 그 다음에 도성 교육감님의 말씀, 함동균 교수님 말씀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교육의 현장에서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는 정말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시간은 걸려도 앞으로 인천 교육에 묻어나서 우리 아이 다음 아이들은 정말 그런 세상 속에서 공부하는 미래의 그런 일들을 고민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생각의 전환을 하고 뭐든 그대가 원하는 대로 응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학부모 공감 토크 스탠퍼드 부학장 폴김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